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3절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3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종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제 새로운 사건, 다른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죠. 아람은 그 당시에 제법 강한 국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1절에 보면 왕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왕 32명하고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국가들, 32개 정도 국가들, 최소 그 정도 국가들 이상을 이미 정복하고 지배하고 아람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사실상 수도 왕궁, 그러니까 다 온 거죠. 그 먼저는 그 벤하닷이 이제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조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조공이 아마 좀 뭔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 뭐 약탈해 가겠다, 내지는 뭐 대놓고 약간 선전포고를 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은 이러든 저러든 그냥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하나님은 참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게 너무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말씀 끝까지를 보고 어디를 봐도 아합이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찾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합의 행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 어떤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합에게 먼저 말하고 계십니다.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내일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유명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정말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조금 전에 같이 본 말씀의 뒷부분에 이거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이 아합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재밌습니다.
아합은 웬일인지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짧게 요약해 보면은 아합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합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싸워야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대답입니다. 왕이 시작하십시오. 아하스는 아주 요것만 보면 아주 신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소집하니까 한 7,000명이 되었습니다. 아람의 대군, 왕만 32명인데 아람의 대군과는 턱없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숫자이지만 어쨌든 7,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그렇게 이제 아람 대군이 물러가고요. 이제 칼을 갈고 있었겠죠. 이제 이듬해에 아람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산지에서 싸우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지에서 싸우자. 그리고 말과 병거를 다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아주 큰맘 먹고 그때 지난 날의 서력을 갚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투를 걸어옵니다. 여전히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턱없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싸움조차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28절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딱 하나죠. 아람의 대군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초전박살이 납니다.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또 그 나머지 성읍으로 도망간 2만 7천 명은 거기서 갑자기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또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그 맨 처음 상황은 베나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베나다시 무릎을 꿇고 아합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언제든지 이 그 장소, 그 성이었던 아벡성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베나닷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무슨 마치 청춘 영화나 청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한참 잘 싸우다가 우린 친구야. 약간 이런 느낌의 훈훈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아합이 다르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 읽진 못했지만 42절 말씀, 이제 뒷부분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책망하시는 장면인데요.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람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적당히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취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이성의 아간 그리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죠.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적을 통한 두 번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그런데 아합은 조금도 하나님을 높일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가 드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34절에 이제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런 조약을 맺죠.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제 두 가지 베나닷이 두 가지 말하자면 선물 어떤 조공을 바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전에 우리 아람에서 뺏었던 이 땅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수도에서 자기 아버지 베나다시 베나닷 1세로 추정이 되는 그가 이제 그 만든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만든 것처럼 당신도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아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 광장, 그러니까 상권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냐면 당신을 위하여. 아합은 오직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가 영광받는 일에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볼 때 없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18장으로 갈멜산 사건부터 다시 돌아봐도 아합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없었습니다. 아합은 정말 하나님의, 아합도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합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과정을 아합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의 전쟁, 도무지 이길 수 없고 계산적으로도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두 번이나 이긴 것,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국가의 왕이 이제는 자기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러면 그가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너무 아니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패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 의아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합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굳이 그렇게 뭐 진멸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 해야만 되나, 그래도 이 베나다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하면 이게 어쨌든 간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또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과의 어떤 조약을 맺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조약을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에서 이 사건 이후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가는데 이 베나닷이 성읍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아합 왕이 뭘 잘못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경영할 때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언제고 아합처럼 우리는 불순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으로 붙잡고 하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합의 모습과 대도적인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겸손하면서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약간 길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찬송과 기도를 보면 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14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주셔서 더 잘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오직 모든 주권과 권능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고 그 이스라엘 왕국이 확장되었고 강성하였고 솔로몬 때까지 그저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왕권이 유지가 되었던 것, 다윗 스스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이었고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합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 무익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6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 앞에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낮추고 진정 우리가 앞세우던 감정을 내려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합이 내려놓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까닭이 혹시 그의 자존심은 아니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을 그 자존심,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존심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돌아보았는데요. 그런 혹시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다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받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여 주 앞에 겸손하며 통회 자복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이 진정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 모두 회복하시고 이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삶이길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가 낮아진 우리를
친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실 때 예배의 회복, 우리 안에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된 삶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전의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내 영광과 유익, 자존심을 위해 앞세우던 모든 것을 성령께서 꺾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겸손히 진솔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정말 외식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일 한 번만 드려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진정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사, 아버지 정말 우리의 내가 주인된 삶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의 유익을 따라가 살고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품고 나의 자존심을 세웠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꺾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성령께서 꺾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된 삶을 아버지 오늘 아합처럼 아버지 정말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주를 향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한절 한절이 정말 주의 영으로 또한 주의 진리를 따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의 모습이 주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나이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왕 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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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갈망, 아버지 내 영혼의 유일한 갈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잠잠히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나의 자아를 세우는 아버지 그 조건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진정한 주여, 주를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이 아버지 정말 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으로 전심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온전히 되게 하사.